2부 넘어가겠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2부에 뭘 다룰지 먼저 네.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주별장, 네네. 송긴 제주별장 지금 좀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 네. 취재하고 네. 계신가요? 자, 우선 저 이 송긴 신부가 예. 올해 연세가 86세입니다. 아, 86세 그러면 38년생. 그렇죠. 예. 예, 86세 38. 그리고 2022년 땅 소위 그 제주도 별장을 갖고 있다가 문다혜 씨한테 팔았다는 때도 84세의 고령이죠.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한 제 요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재미있게 20고개식으로 네.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자, 우선 이 사건 제주도 별장을 송긴 신부가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것을 전직 대통령 딸 문다혜 씨한테 팔았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한 게 있습니다. 첫째, 신부가 저렇게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있을 수가 있나? 자, 1번. 자, 이 첫 번째 어떻게 보십니까? 자. 신부는 가톨릭 교구 중앙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못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톨릭 교구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서울 교구, 뭐 부산 교구, 대구 교구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있습니다. 네. 송긴 신부는 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고 부산 교구의 원로 신부입니다. 부산 교구의 한마디로 옛날 정말 좌장 같은 터줏대감 같은 분이죠. 자, 그럼 부산 교구죠. 제가 서울의 천주교 중앙본부하고 그다음 이제 부산 교구 쪽에 다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신부는 원칙상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재산을 뭐 누락분 이런 걸 해서 소유를 하고 있었다면 그 돌아가실 때 그것은 전부 카톨릭에 귀속됩니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죠. 예. 이거부터가. 왜 그럼 별장을 갖고 있는가? 왜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주 별장을 가지고 있다. 송긴 신부가 가지고 있다.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당시 네. 관보를 하나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관보요? 예, 제가 서류를 보여주세요. 아. 자, 이 서류에 보면은 잠깐 그 아랫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거기 저 그, 예. 거기 보면 61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누굽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위원장 직위 위원장 성명 송긴 나오죠. 예, 조금 네. 가운데 부분을 좀 네. 크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더 61번 네, 거기 송긴 오른쪽 송긴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예. 자, 내려주세요. 다시 아까로 약간 축소해 주시면 조금 축소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예. 오른쪽으로 밑으로 보여주시죠. 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네. 그 장관급으로 만든 위원회죠. 예. 그래서 송긴 신부가 당시 위원장이었고요. 그 장관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장관급이라면 당연히 재산과 인사를 검증해야 됩니다. 신변을. 예. 그 재산을 검증해서 국민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저기에서 정부가 만든 관보에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저건 아주 오피셜한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렇죠?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정말 좀 희한하죠. 아까 말했는데 이게 본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여기 대지가 있고 네, 밀양시 삼당진읍에 다 대지 또는 전이 뭡니까? 밭이죠. 네. 자, 근데 맨 오른쪽을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이제 이거가 왜 이런 소유권을 갖게 됐는가 하는 사유가 적혀 있는데요. 네. 순교자 관리 토지로서 가액 변동 없음. 쉽게 말하면 순교자 관리 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 상남지구 용전리에 김범우라고 카톨릭 성자가 계십니다. 그분 묘역과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가 관련된 거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음 또 하나 서류 있죠. 네. 자, 그다음을 또 보십시오. 자, 조금 확대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번에는 양산입니다. 양산으로 갑니다. 자, 밀양도 말고 양산. 밀양도 있고 양산도 있습니다. 있고. 자, 양산을 예. 보시면 역시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필지인데 예. 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다 할 때 답이 아니고요. 전답할 때 답. 논이죠, 논. 아니, 그렇죠. 예. 바로 논입니다. 예. 논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다. 자, 근데 논이 저게 뭐냐 하면요. 아마 그 오른쪽에 또 변동사유를 보면 됩니다. 천주교 부산 교구라고 되어 있죠. 예, 수련원 부지. 아, 수련원 부지라고 써 있군요. 저기 천주교 부산 제일 위쪽에. 자, 천주교 부산 교구라는 말이 있죠. 예. 저게 중요합니다. 저게 쉽게 말하면 천주교 부산 교구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쭉쭉쭉 상동이니까 똑같다는 얘기고 그 밑도 마찬가지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천주교 부산 교구 자체 사정으로 매도함인데 지금 알아보면 아마 그때 지자체나 정부의 수용을 그때 뭐 개발 같은 게 있어서 수용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부산 교구 거였는데 뭐 팔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이 아주 또 희한.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어. 건물이 있어.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땅이죠. 두 개가 밀양과 양산. 자, 요게 건물, 집이 있습니다. 요게 뭡니까?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건물 보세요.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건물 저 뒤에 보면 기타 항목 얘기하는 거죠? 기타 말고 거죠? 그 그 건물 항목을 보셔야죠. 건물 안에 뭐라고 소재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 건물 소재지 제주 북제주군 거기 말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한림음 협재리 확대해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네. 아, 그 애가 있네요. 네. 조금 확대해 주세요. 저 그 전 네. 건물 부분 확대해 주십시오, 피디님. 네. 예. 예, 보십시오.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대지 367 제곱미터 네. 건물은 105.16 제곱미터 대개 건물이 30여 평, 대지가 네. 110여 평 맞죠? 네. 자, 요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피정 및 타계 수련의 장소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 용도 보세요. 아까 저 위는 부산 교구 돼 있는데. 아, 피정 및 타계 수련의 장소. 자, 예. 요게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이상하죠. 지금 자, 천주교 신부가 지금 보면은 밀양, 양산의 땅을 상당히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별장 갖고 있다는 걸 딴 데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가 그때 이거 한 거, 저 위원장 하면서 노무현 청와대가 아마 인사검증 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청와대 사람 아닙니까? 네. 민정수석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어요. 네. 저때 비서실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 지금 뭐 문재인 정부랑 한모인 정부에서 저렇게 검증과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송기인 신부가 2009년도에 신동아랑 인터뷰한 대목이 있습니다. 피디님 그거 띄워주세요. 자, 신동아하고 신동아 인터뷰에 예, 신동아 인터뷰 2009년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조성식 기자가 한 건데 쭉 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피디님 그 부분 해주세요. 네. 네. 신동아하고 피디님 보세요. 예, 신동아하고 송계인 네, 신부하고 네, 인터뷰 조금 더 내려가 주세요. 내 재산은 다 교구 것이야. 눈에 나온다. 아, 예,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7억 7천만 원. 자, 보세요. 내 재산은 다 교구 것이야. 저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내 재산은 다 교구 것이야. 자, 여기 보면 이때 네.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이때 장관급으로서 2년을 하면서 이때 아마 총 2억 원의 어떤 여러 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걸 어디 나중에 기부를 하셨다는데 이제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후에 그 과거사 정리위원장 쉽게 말하면 장관이 됐기 때문에 장관급 됐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7억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신부가 7억 7천에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자가 그 여기서 말한 내가라는 건 기자인데 근데 이렇게 재산이 꽤 있으시네요 하니까 오히려 송기인 신부가 웃으면서 그것밖에 안 돼? 더 있을 것 같아. 축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양산 땅, 아까 말한 그 관보에 나온 양산 땅 있죠? 네. 양산 땅만 계산해도 7억 7천만 원보다 많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그런 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명의 땅이 있다는 거를. 그 다음 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 보세요. 그 다음 말 한번 쳐주세요.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본인이 그러잖아요, 지금. 둘째,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것이야. 자,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저건 송기인 신부가 본인이 한 얘기네요. 본인의 입으로 한 얘기예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실을 누가 검증했냐? 과거사 위원장 할 때,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위원장 할 때 네. 관계기관이 어느 정부 소속입니까? 어느 정부 소속인가요, 진행자님? 그때. 네. 저 관계기관에서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저 관계기관이 어느 정부 소속인가요? 노무현 정부 다 기관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가 인증한 거예요. 지금 노무현 정부가 직접 뭐 이거 보수 정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쉽게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랑 한몸인 정부에서 인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재산이 있으시더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다 교구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말도 보세요. 자신이 진짜 소유한 건 자동차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통장이 있긴 한데 15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네. 저 재산은 자동차하고 150만 원밖에 없다. 이게 전부예요. 네. 요게 전부, 아까 조금 저 위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이런 말도 재미있는 게 통장이 발견이 되는데 이 송기인 신부의 재산을 뒤졌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네. 민정실에서. 그랬더니 통장이 38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 올라가 보세요. 네. 통장이 38개, 조금 더 그 위에 있었는데. 예. 통장이 38개나 있다. 통장이 38개 나왔어요. 38개. 여기 있다. 예. 재산이 많던데. 예, 가운데 상단 예. 쪽에 있네. 예. 조금 더 올라가 주세요. 한 문장도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십시오. 네.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저기 있고 위에도 있고. 자, 있어요. 재산이 많던데라고 하니까 많아. 맞아. 근데 검찰에서 들었는데 내 통장이 38개래. 다 시민, 근데 이게 중요해. 시민단체들이 이름을 만든 통장이고 그중 2억 원의 문제가 생겼다. 근데 다만 검찰에서 부른 적이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분이 말이죠. 재산이
놀랄 노자인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팠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팠는데 세상에 통장이 38억 원이 나오고 38개? 양산, 예, 38. 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8개. 그다음에 양산, 밀양에 땅이 굉장히 많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잖아. 7억 7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많은데 네. 저거밖에 안 돼. 네, 훨씬 정도, 많을 텐데. 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주택까지 다 나온 거예요. 딴 정부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종합을 해보죠.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 이런 얘기죠. 송기인 신부가 맞아 지금 봐 여기 관보 보면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아 맞아 근데 땅도 많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그 좀 전에 그 관보를 다시 보면 통장 내역도 나는데 이따가 보시면 돼요 그 뭐냐 그 통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본인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거죠 양산 밀양 뭐 이런 거 다 교구 거란 거지 쉽게 말하면 명의는 내 건데 실은 교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도 38개가 다 송기인 통장인데 실은 다 종교단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저분이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고 70년대부터 신부 민주화운동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부터 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하고 뭐 연대가 됐다든지 또 그때는 부산 교구가 교구의 재산 같은 걸 관리하면서 편의상 예를 들어 송기인 신부의 명의로 이렇게 했을 수가 있 다고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거기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 그 밀양과 양산의 경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이제 그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를 아까 봐주세요. 그 서류를 보면 자 서류를 다시 보면요. 그 저 양산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주교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제일 위쪽에요. 예. 예. 제일 위쪽도 그렇고 그 다음도 뭐예요? 상동.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판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부산교구가 자체 사정으로 교구가 팔았다 뭐 이렇게 좀 대강 되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앞서류 보여주세요. 그 이거 말고 밀양. 네. 그거 보여주세요. 네. 그거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거. 네. 그 보면은 밀양 상당 지금은 용전인데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교자 관리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김범우 아까 성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저기에 송기인 신부 거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신 신부들은 원로 신부신데 카톨릭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카톨릭 교구 쪽에서 어떤 뭐 전세나 월세 같은 집을 좀 얻어주고 사제관 같은 데를 네, 사제관 만들어주고 그다음 네. 신도들이 가서 이제 뭐 밥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가사도 돌봐주고 이런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송기인 신부도 거기 살고 있고 가끔씩 그래서 기자들이 거기 막 이제 쳐들어가고 막 그래요 취재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대강 이제 전 나오는 거죠 양산하고 밀양 땅은 천주교 부산 교구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수련원 부지로 썼고 또 하나는 순교자 무슨 관리 묘역으로 썼나 보다 나오죠 예. 그리고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천주교 부산 교구라고 아예 소유권자 느낌 나게 써놨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주택으로 가봅시다 주택 자 제주도 다음 서류 가보세요. 자 예. 다시 주택 부분 확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에 양산 토지는 천주교 부산교구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 그러네. 자 이거는 좀 이상해요. 예. 피정 및 학예 수련의 장소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수상. 부산대 예를 들자면 부산 교구의 무슨 학예 수련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피정 및 학예 수련이 장소. 저게 위에 스타일대로 쓴다면은 예. 당연히. 부산 천주교 부산교구 피정 및 학예 수련회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러겠네. 위에 것도 지금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것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기는 그 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둘째,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저 용도를 지금 개인 사유로 개인의 소유라고 썼습니까? 아니면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고 썼습니까? 용도를 어느 쪽으로 용도를 개인 그냥 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피정 및 학예 수련의 장소라고 지금 편한. 자 편안해. 그러면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는 거는 그 개인 용도가 아니죠. 무슨 용도입니까? 뭐 공공기관이든 아니, 특정 종교단체. 뭐. 잘 보세요. 피정이란 네.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피정. 피정. 피정은 천주교 용어입니다. 저게 뭐냐면 천주교 신도들이 조용한 데 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좀 그러니까 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걸 피정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 기독교로 치면 기도원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건 천주교 용도란 얘기예요. 학예 수련회도 뭡니까? 누굽니까? 신자들. 학예 수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거는 100% 종교 용도로 만들었다. 종교 용도로 내가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앞에 이거는 수련원 부지. 양산 땅은 수련원 부지. 그다음에 밀양 땅은 순교자 묘역. 그리고 제주도는 피정, 그러니까 저 신도들이 기도하고 휴양하고 각계 수련을 하는 곳. 이렇게 하면 왁구가 맞는데 요 부분이 희한한 게 부산 교구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네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네. 둘째,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 교구에 물어봤습니다. 부산 교구가
이 부분에 대해 이 제주도 이거를 그럼 피정과 학예 수련의 용도로 갖고 있느냐 하니까 알지 못한다. 다만 재산 관리하는 실무자한테 알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현재까지는 예, 예. 아는 바 없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왜냐면 위쪽은 이제 저 제가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물었는데 고위 관계자가 뭐 그런 세세한 개별적인 재산 내역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관리 책임자한테 물어보겠다. 어, 다만 시일이 좀 걸리니까 양해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 이제 공문까지 보냈어요. 공문 보내달라 그래서 조만간 이제 답변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 고위 관계자 이야기로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부산 교구가 제주도에다가 피정과 학예 수련의 장소를 위해서 저거 쉽게 말하면 지금 풍긴 선분 말씀을 기초를 해본다면 지금 부산 교구가 소유하신 거로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긴 신부 말에 따르면 그러면 부산 교구가 지금 피정과 학예 수련의 용도로 제주도에 지금 별장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굉장히 곤혹스럽고 금시초문인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좀 반응이에요. 뭐 모르죠. 뭐 밑에 관리국장이 이제 그걸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근데 편주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부산 교구가 부산 교구 관할이 어디냐면 밀양, 양산, 부산 시내, 김해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주도에다가 굳이 부산 교구가 땅과 집을 산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지를 벗어나서.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교구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제주교구가 거기 안에서 뭐 피정과 학예 수련을 위해서 마련하는 거야 뭐 100번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한 건데 부산교구가 굳이 제주도에다가 남해 교구에다가 땅을 땅과 집을 사고 피정과 학예 수련을 한다. 만약에 제가 서울교구라면 서울은 도시니까 서울에 있는 신도들이 좀 한적하고 바다도 있고 뭐 이런 데 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장소를 위해서 뭐 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산 교구는요. 부산 고 대도시 고 도시 지역만 벗어나면 부산도 바다 좋은 데 많아요. 그렇죠. 한적하고 좋은 데 많잖아요. 왜 굳이 제주도에다가 남해 교구에다가 땅과 별장을 삽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산 교구 쪽도 공적인 온 더 레코드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부산 교구가 부산 외 지역에 부산 교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약간 부적절한 느낌이 든다. 아직은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겠다 이래요. 그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그거 보니까 저거 또 이상한 거 떠오르는데요. 네, 아까 네. 피정 및 수정 학예 수련의 기관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 윤건영은 네. 그게 삼신 지인이 30년 전에 구입했는데 공동 숙박업소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건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혜 씨가 산 이후에 공동숙박업소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공동숙박업소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 공동숙박업소로 써왔다는 얘기였죠. 그 지인이 사가지고 예. 그렇다면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피정과 학예 수련하는 업소가 아니에요. 종교시설을 업소로 쓴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진짜 무슨 기도원인데 기도원 기도하러 오는 분들한테 아, 무슨 휴양 오고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원 방을 내준다. 숙박업소로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 방송 전에 아마 송원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이 대리인을 쓰다 보니까 대리인 차원에서 말이 자꾸만 이상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이.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분명히 피정하고 그리고 저게 지금 어디다가 신고했느냐 저렇게 예. 노무현 정부에 산 거잖아요. 무슨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가 아 여기는 송기인이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라고 자. 바로 문재인 저 집안에서 그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걸 부인하기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저것도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슨 조작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명박 노무현 정부가 저렇게 만든 문건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저거는 피정과 학예 수련의 용도로 분명히 송기인은 등록을 했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간 겁니다. 자 그럼 피정과 학예 수련의 목적이면 종교시설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송기인 신부의 신동아 인터뷰까지 감안할 때는 부산 교구 소유이고 둘째 부산교구가 피정과 학예 수련의 용도로 썼다라고 이해함이 타당하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팝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해 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걸...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부산교구에 저게 제주 별장이 부산교구의 이제 예를 들면 소유냐 네. 이것도 지금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를 했다고 지금 당연하죠. 지금 부산교구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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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확인한 절차가 아직 저 답변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안 네. 왔는데 왜냐면 네. 부산 교구가 저걸 공식적으로 매매하는 절차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질문했죠. 같이 질문했어요. 아, 그러니까 1번 질문이 1번 네. 일단 송긴 신부 말대로
저 제주도 별장 저게 네. 지금 저 부산 교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2번 만약에 소유를 하고 있다면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거기서 끝나요 취재가. 그렇죠. 전혀 부산 교구가 소유하지 않고 있다. 명의 예를 들어 양산이나 밀양의 경우는 명의는 송기인 신부 옛날에 저 관행으로 인해서 송기는 송기인 신부가 명의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산 교구가 사실상 실질 소유자이고 그래서 지금 수련원 부지나 순교자 묘역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야 돼요. 명의는 송기인 신부 거지만 우리 부산 교구가 피정과 학예 수련의 용도로 써 왔다.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거기까지 일단 소유 관계에서는 자 그런데 그다음 문제도 있죠. 그다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다음 문제가 터지는 건 뭐냐. 지금 말하고 바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부산 교구 것인데 왜 송기인이 개인적으로 문다해씨라는 민간인에게 팔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요. 송기인 신부가 만약 이것이 부산교구의 실질적인 재산이라면 송기인 신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데 이것을 저 뭐냐 자기가 그냥 독단적으로 다른 민간인한테 팔아 넘긴 것이죠. 그럼 횡령이 되는 것이고 둘째 횡령이 될 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산교구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양산의 수련원 부지 또는 저 밀양의 순교자 묘역 거기도 그럼 송기인 신부가 명의는 송기인 신부 거니까 팔아 넘겼다고 칩시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얘기죠. 네. 이제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3억 8천만 원을 주고 지금 팔았다고 했잖아요. 매매 거래. 거기 시세가 지금 3억 8천보다는 훨씬 많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거는 배임까지 될 수도 있죠. 아. 왜냐면 교구 재산이 예를 들어 그게 5억이건 뭐 7억이건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하여간 그 3억 8천보다는 많게 했다면 뭐 물론 1, 2천만 원 신경이 한 끝에 뭐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저 뭐냐 상대방 봐주고 진짜 주인인 교구는 안 챙겼기 때문에 교구한테 손실을 남긴 거기 때문에 그건 배임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 3억 8천의 돈은 매매 거래면 그러면 부산 교구 거라면 부산 교구의 계좌에 찍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 액수도 그러면 문제가 되는 데다가 송기인 신부가 만약 받으면 받은 그대로 부산 교구에 입금해야죠.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2022년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쟁점이 되겠네요. 아, 당연히 쟁점이 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딴 데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관보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왜 도대체 윤건영 의원은 지금 백일화에 다 이름이 공개돼서 송기인 15위라는 게 저렇게 밝혀졌고 바로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원래 친노에서 시작한 사람이고 그 노무현 정부가 지금 만든 관보에 아, 그 별장 송기인 거다라고 지금 노무현 정부 관보에 나왔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관보 나온 내용을 왜 윤건영 의원은 굳이 오랜 지인이라고 표현합니까? 맞죠? 네. 자기 집안에서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아니 자기 집안에서 이름을 밝혔잖아요. 제주도 협재리에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은 송기인이라고 노무현 정부가 지금 그 인사검증과 관리부에서 냈잖아. 그런데 굳이 윤건영 그 친노라는 사람이 왜 송기인이라는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왜 굳이 지인이라고 하죠? 그거부터가 이상하고 둘째 노무현 정부가 또 그랬잖아요. 아 이거는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고 등록했고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서 관보에 이렇게 게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산 교구가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 참고로 천주교 중앙본부 쪽에 먼저 물어봤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처음에 하더라고요. 좀 너무 황당한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부산 교구 거라면 그건 카톨릭 것이고요. 카톨릭이란 건 전 세계가 다 하나의 동일체 아닙니까? 바티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부산 교구가 어쨌든 이런 재산이 제주도에 저렇게 재산이 있다면 저거는 적어도 뭐 몇억 원 이상의 수억 원대 이상의 교구 카톨릭의 재산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구도 그 자신들의 재산이라면 관리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송기인이 팔았나 보다. 아, 우리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은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카톨릭 차원에서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추가 질문 한번 또 드릴게요. 그러면 고령의 지금 38년생의 고령의 신부. 네. 이 시점에 왜 문다에게 2022년에 제주별장에 넘겼는지 이것도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정 하에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1번. 만약에 송기인 신부가 부산 교구 거라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내 땅 전부 교구 거라고. 그러면 1번 가장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송기인 신부는 부산 교구에 얘기를 하고 부산 교구가 팔도록 허락을 했고 3억 8천만 원에 넘긴 다음에 그것을 저 뭐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산 교구가 아직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부터 따져보지 않고서는 어떤 지금 추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송기인 신부의 고령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송기인 신부가 38년생이기 때문에 그 2022년만 해도 84세였어요. 예. 뭐 요즘 뭐 많이 저 우리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지만은 80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송기인 신부가 이제 이렇게 돼서 뭐 돌아가시게 된다면 뭐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네. 뭐 이제 연로하시니까 언제든지 이제 돌아가 인간은 누구나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만약에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만약에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송기인 명의는 지금 송기인 신부 거잖아요. 예. 어디로 갑니까? 예. 그럼 부상교구로 귀속돼야겠죠. 그렇게 됩니다. 부상교구로 귀속이 됩니다. 네. 됩니다. 만약에 지금 송기인 신부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 부상교구가 그것을 갖지 않고 송기인 신부가 정말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첫째, 송기인 신부가 부인이 있겠습니까? 부인이 저기 신부가 없겠죠. 없죠. 네. 아들 딸이 그러면 있습니까? 아들 딸도 없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한테 그 재산이 갑니까? 부인 배우자와 자식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도 자식도 없어요. 신부가 그렇기 때문에 신부란 자신의 모든 목숨은 물론이고 본인의 그 후손이나 미래까지도 다 주님한테 맡긴 분이기 때문에 신부의 모든 재산은 저 애초부터 없는 것이고 서로 뭐 예를 들어 그 어머니가 만약에 신부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신부 부모님 거가 어쨌든 신부한테 상속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형식상으로는 신부의 소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실 때 전부 카톨릭의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별장도 뭐 그게 부산 교구 거건 아니건 송기인 신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카톨릭에 부산 교구나 카톨릭에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처분했을까? 그 재산이 카톨릭으로 가면은 네. 안 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걸까? 그럴 네. 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사람이 누굴까? 뺏긴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누굴까? 거죠. 그게 누굴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원래 재산이 송기인 개 재산이 아니고 부산 교구의 재산이 실제로 아니고 일단 부살께 등록이 피정과 하계순에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걸 시급하게 넘겨주지 않아서 고령의 송기인 신부가 혹시나 별세를 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게 그 재산이 송기인 신부가 소속되었던 교구로 아니, 넘어간다면 지금도 소속돼 있어요. 예. 예. 소속된 부산 교구로 넘어간다면 원래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주인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이거 매매 거래 정리하자. 그 안에는 송기인 신부가 소유로 돼 있었지만 원 주인이 나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네. 만약에 송기인 신부가 아니고 예. 부산 교구도 아니라면 자 부산 교구가 만약에 그걸 갖고 있다면 송기인 예. 신부 돌아가시건 말건 부산 교구가 그런 건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어차피 부산 교구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부산 교구가 아니다. 그리고 송기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본인 입으로 난 명의만 그 땅이 뭐 있을 뿐이지 전부 교구 거다.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제3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부산 교구 갖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부산 교구 형제 자매한테 지금 갈 수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 카톨릭이 나초에 들어갈 때 그 저 뭐지? 그런 아마 서약을 하고 갈 겁니다. 그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카톨릭에 귀속한다고 그렇게 아마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 있기 그거는 그 천주교 직접 그 중앙본부 관계자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모르죠. 뭐 형제 자매가 아 뭐 우리 오빠 돌아가셨는데 뭐 신부건 뭐건 어쨌든 우리가 상속 권자 뭐 이렇게 나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입장은 전부 카톨릭에 귀속한다고 서약하고 들어왔고 뭐 그래서 다 거기 귀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송기인 신부가 만약 돌아가셨는데 송기인 신부의 형제 자매로 만약에 간다 그래도 어차피 만약 그게 제3자가 주인이었다면 마찬가지죠. 어차피 남이 뺏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게 천주교가 되건 형제 자매가 되건 송기인. 자 그렇게 네. 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예. 뭐냐. 자 그럼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고 적었으니까 저건 뭡니까? 천주교 종교 활동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13년, 2015년 그리고 대통령이 된 2019년도에 뭐 거기 전국 규상이나 휴가를 위해서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다혜 씨가 2016년도 민주당 대선 주자 경선 직전에 몇 달간 거기 살았다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피정과 학예 수련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물론 막 본인들이 천주교 신자니까 뭐 그런 건가? 근데 부산 교구의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면 부산 교구 신자들이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부산 교구에 해당 부산 교구에 소속이 돼 있나? 근데 저 누구지? 저 누구야? 그 문다혜 씨는 부산 교 직 뭐 저 이 부산에 별로 산 것 같지 않고
부산 교구 소속이 이제 서울에 살 서울이는 이쪽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좀 상당히 좀 그런데 피정과 학예 수련의 용도라고 분명히 저렇게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그 집이 돌아간 걸 보니까 그게 지금 피정하고 학예 수련의 용도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나 딸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서 쉬고 휴가하고 또 장기 거주도 하고 뭐 이런 용도도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용도하고 맞는 건지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논란이 있자 문다혜도 수개월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또 문재인 가족들이 휴가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현직 대통령일 때도 가서 거기 가서 숙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송기인 별장이라고 했는데 왜 현직 대통령 아니고 문다혜가 장기간 거기서 거주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윤건영이가 거기는 숙박 없어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 숙박 없어. 그 공동 숙박 없어였다는 게 더군다나 저 뭐지 그 이 송기인 신부가 집을 팔기 전에 그랬다면 저건 정면 배치되죠. 그러네. 피정과 학예 수련회하고 공동 숙박은 업소가 아니잖아요. 천주교 시설에 그리고 부산 교구가 숙박 업소를 운영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정부한테 뭐라고 노무현 정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피정하고 학예 수련회 쓰면서 탈세하는 건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숙박 업하면 사실은 영리 아 그 거기다 영리 사업인데 그럼 적어야지 숙박 업소로 영리 숙박 업소로 쓰고 있으면 적어야지 거기다가 노무현 정부한테 이실직고 했어야지 송기인이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그걸 검증해서 이게 정말 피정과 학예 수련회로 쓰인 것인지. 숙박업소로 쓰인 것인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관보에는 피정과 숙박업소라고 피정과 숙박업소가 아니네 피정과 학예수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제주별장 송기인 제주별장 그 수상한 행적들 부산 교구와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흔적 매매의 시점 문다혜에게 별장이 넘어간 상황은 그 안에 숨겨진 내막이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취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강찬 논설께서 밝혀주셨고요. 지난 5일에 논설위원께서 중앙일보에 글을 쓰셨잖아요. 네네. 전직 대통령 가족옥 엄정 수사가 답이다 예. 이런 글도 쓰셨고 네. 제목이 좀 다릅니다만 문다혜 일 우익대학 나왔냐 묻자 확인 안 된다고 한 문재인 청와대 이 네. 이제 네. 글도 있는데 네. 왜 지금 문다혜 학력 문제는 네. 학력이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직 대통령 딸일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학력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나요? 아니 지금 뭐냐 이건 뭐 너무 많이 다뤄져가지고 네. 사실 제가 뭐 굳이 재론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 네. 그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좀 의문이고 저한테 묻고 싶은 것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일본에 있는 코쿠시칸 대학에 나왔다고 했을 때도 네. 제대로 지금 학력 문제를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당시에 그렇기도 하고 본인의 학력 또는 경력 이후 경력 일부 나와 있긴 한데 네. 그거에 대해 속 시원하게 과거에 자기 딸의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질 않았어요. 이 고쿠시칸 문제가 됐을 때 가장 그렇고. 눈에 띄는 거는 아들은 밝혔어요. 건대 네. 미대 나왔다. 그리고 파슨스도 유학했다. 뭐 이런 것도 밝혔습니다. 본인도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근데 똑같은 자녀인데 왜 딸은 밝히지도 않고 뭐 밝히지 뭐 개인적으로 내가 어디 나왔어요 밝히지 않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비아냥되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일본이 보니까 새로 이번에 대통령이 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반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친일이다. 이렇게 비꼰 거예요. 왜 친일이냐. 네. 그 소중한 딸이 당장 일본에서도 굉장히 우익 성향 굉장히 일본 국수주의적인 성향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거 한마디로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한 이런 주역 주동자들 그 주동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조선 침략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로 일본이 팽창하는 거를 찬양하고 그런 쪽으로 일본이 가야 된다. 호주까지 가야 된다. 인도 호주까지 다 가야 된다. 대동아 공영권 그걸 주장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인데 그 요시다 쇼 그리고 저 을미사별에서 민비를 시해한 미우라 고로 이것도 결국 이제 조선 침략 그리고 대아시아주의 이거가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상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고 그 요시다 쇼인을 기리는 그러한 일본의 국수주의자들 선양사라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기가 우길 승천기 아래 후지산이 딱 떠오르고 그 밑에 국사 곡구식가 나라 곡구 그다음에 시는 우리는 선비사지만 일본은 무사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는 무사들이고 그다음에 그 교과부터가 그래요. 황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대장부를 기르는 이곳 무사신호의 곡구식관이 이런 게 지금 교과입니다. 지금
이 학교가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바뀌었고 뭐 그런 과거를 뉘우치고 있다. 그럼 과거를 뉘우치고 있으면 그런 교기와 교과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좌파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보니까 이 문다혜가 씨가 거기 나왔다는 거 이걸 부정하기가 어려운 정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싹 문제 또 프레임 바꾸죠. 곡구시까지 뭐 그렇게 나쁜 대학 아니야. 그리고 곡구시까지 다녔다고 친일이야? 너희들이 또 나쁜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곡구시까지 지금은 그런 과거를 다 뉘우치고 그다음에 저 뭐지? 막 아시아 여러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교류, 개방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학교다. 이런 논리를 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교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뭐 했습니까? 우길기 달았다고 관함식도 못하게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우길기 달고 아마 김대중인가 노무현 정부 때 우길기 달고 일본 자위대 군함 들어왔을 때 그때 분명히 그쪽 민주당 쪽 정부였는데 그때 오케이 했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때 또 들어온다고 난리친 우길기는 눈에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딸이 세상에 우길기를 교기로 쓰는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그 학교가 그렇게 반성하고 정말 태도를 바꿨다면 교기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바꿨잖아요 지금. 교과도 안 바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갖고서는 아 저거 전혀 극우 학교가 아니다 이제는. 이것도 보면은 참 나는 너무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시인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 그 칼럼에서 포인트는 문다혜 씨가 일본 우익대학을 다녔다는 사실보다 네. 그 사실이 일본 언론에 알려졌는데도 완전히 속된 말로 쌩을 깐 청와대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작태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뭐 설명을 해야 되면 그게 맞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아 우리한테 불리한 거니까 제가 질문했거든요. 질문은 이제 제가 산케이신문에 처음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처음 보도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일보 이런 데에서 칼럼으로 소개했어요. 거기 보면 이 산케이신문에서 문다혜 씨가 국구식간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록 청와대나 한국 정부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 그게 사실인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오버했으면 길길이 그냥 아주 그냥 막 날뛰지 않았겠냐. 뭐 당연하죠. 예. 그런데 안 알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두 가지 저도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직접 그 글을 쓴 구로다 가스히로 한국 특파원을 제가 직접 접촉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분이 기자 생활 한 수십 년 아주 베테랑이고 언론계로는 이제 선배격인데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 내용을 어떻게 취재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칼럼에도 썼지만 간단하다. 곡구식 가는데 교수가 내 친구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그 친구가 어이 구로다 야 너 한국 전문가인데 그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그 문재인 대통령 딸 그 딸이 우리 학교 다니는 거 알고 있냐? 아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럼 확인해보자 해갖고 학적부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대학 쪽에서도 누군가 문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학 본부에 아 이번에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딸이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누가 문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대학 쪽도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지 해서 알아봤대요. 알아보니까 명부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 쪽은 야 이거 우리 영광이다. 한국 대통령 딸이 우리 학교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 한국 대통령하고 그 딸한테 축전 보내자. 아 우리 학교 졸업생 학부형 축하합니다. 그렇게 논의까지 했대. 회의가 열렸고 논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황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두 번째로 제가 당연히 물어보는 게 이 기사 쓴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항의가 없었냐? 청와대에서 항의 없었냐? 그랬더니 아 저도 기대했는데 전혀 없었다. 은근히 기대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썼어요. 처음에는 문다혜 씨가 일본 대학 나왔다고만 썼고요. 두 번째에는 다시 일본 대학 중에서도 곡구시간대를 나왔다. 그럼 두 번이나 썼는데도 반응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100% 사실인, 내가 사실입니까? 100%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청와대에다가 또 저희 신문 출입기자가 있으니까 그 출입기자한테 부탁해서 질문을 넣었어요. 추측관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우리 중앙부 출입기자가 있잖아요. 출입기자. 그러니까 네. 청와대 사람들하고 매일 네. 교류하는 출입기자. 그 사람 걔한테 이제 후배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후배가, 간단하게 물어봐라. 내가 부탁했어. 그냥 문다혜가 일본 곡구식간대 나온 거 사실이냐? 일본 언론도 보던데 사실이냐? 예스냐 노냐? 그것만 대답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좀 이따 연락이 오는데 이것도 웃겨. 무슨 맥락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무슨 일본, 맥락이냐? 그 질문의 맥락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본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을 비꼬는 그러한 그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봐도 쇼킹하잖아요. 그렇게 반일 엄청 하고 그 밑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죽창가 부르고 아주 그냥 반일에 그냥 모든 걸 건 대통령과 그 정부인데 어떻게 그 대통령이 일본에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학도 아니고 굉장히 국수주의 냄새가 이름부터가 펄펄 국뽕 소위 말해서 국사 나라 지키는 무슨 사무라이 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길기가 교기고 이런 학교를 다니려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 쇼킹하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데 무슨 맥락이 있냐? 일본 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예스냐 노만 물어봐라. 맥락은 없다. 제가 그랬어요. 맥락부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주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더니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하고 답이 와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 걸리는지 그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무슨 시간이 걸려. 그러더니 진짜 오래 시간이 걸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좀 기대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와요. 후배가. 네. 선배가 그래서 청와대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뭐래니? 확인이 안 된다입니다. 이래요. 확인이 안 된다. 제가 그 기억, 그 말투도 기억나. 확인이 안 된다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확인이 보통 이제 우리 진행자님도 기자를 해보셨으면 아는데 기자 생활을 하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꽤 있어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협상 상황 같은 때예요. 뭐 예를 들어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무슨 뭐 FTA 협상 같은 거 하는데 어느 신문에서 갑자기 FTA 드디어 타결, 조만간 공동성명 발표 어디서 나.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당연히 외교부 대변인한테 타결됐어요? 지금 기사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 협상 상황입니다. 기자님들 지금 미리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보도하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타결된 거 아닙니다. 협상 중이고요. 그래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말 해요. 그럼 기자도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하죠.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가 지금 FTA 최종 협상 단계고 조만간 이 작품이 나오는데 최종 작품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협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뭐냐 이해해주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익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건 정 달라요. 이건 협상도 아니고 국가 기밀. 안보 이런 거 확인해 줄 수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가 기밀입니까? 문다혜가 일본 대학 나온 게 국가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안보나 국가 기밀도 아니고 협상 상황도 아닌데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지도 않고 더 웃긴 건 확인이 안 된다라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손님한테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우유 하나 주세요. 근데 우유가 뻔히 놓여 있는데도 편의점 주인이 우유 판매 안 합니다. 아니 여기 우유가 있는데 판매 안 해요. 가로 열고 데카한테는 안 판다. 예를 들어 뭐 너 미워갖고 너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해꾸지한 놈이지 안 팔아. 뭐 이럴 수 있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묻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은 알고 있어. 그런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아예 우리가 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차원이 다른데 후자는 굉장히 오만불손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난처한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의 파시즘적인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답변을 기자생활 30년을 하면서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답변은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자체가 가장 분노했습니다. 네. 네. 자, 문다혜 학력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주 위선적인 문제의 청와대 그리고 답변이 온 것이 확인이 안 된다. 아주 오만한 그런 거친 그런 문재인 청와대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이 공판전 증인신문 잠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피의자들에게 이 기일 통지서를 발송을 했고 문재인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네요. 네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피의자가 원래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잘 답변을 하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피의자가 증인이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라기보다는 증인이 뭐 나중에 이제 피의자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중요하게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정리를 갖다가 하면요. 그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아, 이 사람 이야기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법정에서는 이게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아, 누구 뭐 정혁진 씨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런데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나가서 시간 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참고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네. 난 도저히 안 된다. 난 하기 싫다. 그다음 내가 뭐 어디 나가야 된다. 이럴 때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진술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이른바 이제 피의자 저 뭐야 그걸 해가지고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해가지고 그 진술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신모 씨가 문재인 정권에서 뭘 했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 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국당의 아주 핵심적인 당직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가 그 뭐야 데리고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 행정관이 그 지금 이제 조국당에 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행정관이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도대체 왜 태국으로 갔으며 태국에 가가지고 왜 어떻게 타이스타 제시라고 하는데 취직하게 되는 거 혹시 아는 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이제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불출석해서 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면 네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모 씨가 쉽게 말하면 태국으로 이자할 때 도움을 줬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8년 7월 당시의 사정을 제일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일 테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 행정관이지 경호처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리 대통령 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 가는데 청와대가 왜 동원이 됩니까? 경호처가 동원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말이 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증언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법정 조서가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100%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아마 이제 신문을 신문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증인 진술의 어떤 과정에서 확인할지 모르겠는데 보고 문제인데요. 네네.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느냐. 네. 결국은 지난번에 조국은 저 태국 이주 과정에서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 네네. 서창호 씨도 모르고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 이주를 하는데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행정관을 통해서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는 태국 이주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를 이 부분도 좀 관심사항이 됩니까? 그것도 관심사항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를 받았잖아요. 네. 수사기관에서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냥 참고인 신분이었을 텐데 조국 대표가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조국 대표가 다시 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보고를 못 받았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수석이 우습게 보이면 밑에 있는 행정관이 그 보고를 안 합니까? 태국 출장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태국 출장 가는데 수석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쓱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식물수석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지수석이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바지수석이네. 반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네. 그런데 만약에 보고를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 분명히 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마 신모 씨는 황당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고하고 아니 저희 수석님 저기 이렇게 대통령 딸
문다에 관련해가지고 그 저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저 그냥 태국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테레비 보니까 조국 대표가 아 나는 기억이 없대, 들은 바가 없대, 아는 바도 없대. 그러면 저 양반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보고를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 저분도 이제 무슨 안면인식 장애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 안 했을 것인가? 제일 확실한 거는요, 제일 그 가능성이 있는 거는 조국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우습게 보이는 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기억이 없는 것도 안 좋은데 그래도 역시 제일 나쁜 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건영 의원은 지난번에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수사를 뭘 대비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피의자 문재인에게 이번 증인 공판전 증인신문 통지서가 발송되면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비 수사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을 안 할까요? 그 제가 봤을 때 문 대통령은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죠. 왜 기분 나쁘냐?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예.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달이 제일 큰 때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큰 달을 즐기는 그러한 명절이 추석인데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완전히 망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문다혜 씨부터 줄줄이 소환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받는데 그 조사 받는 방식이 문제일 뿐이지 아예 저기 문 대통령님 저기 그 검찰로 오세요. 어디로 갈까요? 중앙으로 갈까요? 전주로 갈까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대통령님 저희가 그냥 그 잘 배려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테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든지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기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병주처럼 군인 출신입니까? 뭐 누구처럼 무슨 출신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청래처럼 뭐 만주 변호사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잘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니 제 눈에도 많이 보이는데 문 대통령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 운명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은 듭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전주지검 소환조사했을 때 뭐 검찰에 진술 거부를 하겠다. 또 조국은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9일에 저 행정관이 입을 열게 되면 네네. 예를 들면 태국 이주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 어떤 지시를 받았고 또 어떤 보고를 받았고 또 문다혜 씨 관련해서 태국 이주 과정에서 어떤 것을 뭐 세부적으로 점검을 했고 이런 게 만일 검찰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재판 즉 판사 앞에서는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차피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검찰이 불러도 내가 피의자가 아닌 이상 뭐 나를 체포할 것도 아니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 건데 나 협조하기 싫다 이러면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공판전 증인 신문인데 공판전 증인 신문은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안 나가면 뭐 과태료 같은 거 때려주고 그럴 테니까 그다음에 이럴 때 안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분위기도 안 좋을 테니까 나가가지고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모셨던 그리고 지금도 모시고 있는 조국 대표의 전례를 따라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대부분은 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뭐 아주 그냥 큰 문제 없는 그런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아, 그렇군요. 자, 신무 행정관이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미칠 영향이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입을 닫고 있는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있겠죠.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법정에서 기소로 넘어갈지 그 부분 한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주 별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논란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의 말도 앞뒤가 지금 꼬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제주 방송 뉴시스 이런 데서 지금 있는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별장, 그 별장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 사진 보이시죠? 저게 지금 지난번에 주소를 한번 공표를 한 적이 있죠. 한림읍 협재리 1456-1, 저게 저 별장입니다.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위치가 저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집원으로는 저게 49번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소는 1456-1. 자, 위치를 보면 바닷가 앞에 있고 바로 거기에 산책을 좀 할 수 있는 해변가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 표시되어 있죠? 점점점 붉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상당히 아름다운 바다 전경이네요. 자,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른 사진 있습니까? 예, 이게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저는 저 야자수나무 이런 건 어디 제주에서 뭐 자주 보는 것이긴 하지만 저 별장에도 야자수나무가 저렇게 입구 쪽에 자리하고 있네요. 예, 다른 예, 옆면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상당히 저 건너편에 지금 사진이 좀 잘렸는데 저 위쪽에 육지같이 보이는 게 있죠. 그런데 저게 육지가 아니고 비양도 섬입니다. 건너편에 섬이 저렇게 위치한 상당히 나오면 집의 창문에서 보이기도 하고 나오면 저 비양도가 보이는 바닷가가 전경이 보이겠네요. 자, 다른 사진 있습니까? 예, 없으면 제 노트북 한번 연결을 해 주시겠어요? 예, 지도 제가 이 네이버에서 이 주소로 협재리 1456-1로 쳐봤어요. 쳐봤더니 자, 이 위치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비양도까지 보이는 저 좀 확대된 지도죠. 조금 줄여볼까요? 아, 확대를 좀 다시 해볼게요. 예. 잠깐만요. 위치를 잡아놨었는데 지금 딱히 49. 49가 지금 눈에 딱 너무 확대했다가 다시 좁혔다가 확대하니까 지금 49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자, 어쨌든 위치를 아까 저번에 잘 안 보는데 여기가 지금 확대하면 이렇게 사진 지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건너편에 비양도까지 쭉 보이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앞에 사진과 함께 제주별장이 참 좋은 위치에 있다. 전경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좀 일단 저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부럽다는 생각이 부러워요? 나도 제주도에 별장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요. 별장 같은 거 갖고 있으면 그거 관리하기 힘들어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별로 안 부러워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부러운 마음만 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한번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뉴시스가 뉴스통신사죠. 뉴시스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문다혜 씨 소유의 제주도 별장에 사는 주민들을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개월간 이 별장에 살다가 문 대통령이 대선 물망에 오르자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는 2016년도 이후 수개월간 이 별장에서 생활하다가 문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자 제주 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문대희 씨가 여기에 지금 수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부에서는 6개월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장기간 생활을 했어요. 이 제주 별장 문재인 가족과 깊은 관계가 없었다면 2016년도 지금 벌써 8년 전 얘기네요. 뭐 수개월간 이 별장의 주거지로 삼고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뉴스 보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요, 조금 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주소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제가 등기부 띄워봤거든요. 아 그래요? 등기부 띄워봤는데 저 땅이 대지가 네. 367제곱미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10평 정도, 정확히는 110평보다 조금 더 넓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 110평 잡으면 될 것 같고 건물은 그 105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실평수로 한 30평 조금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소유자가 송기인 신부로 되어 있는데 송기인 신부가 1988년 6월 20일에 매매로 취득을 했어요. 88년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은 언제 지었느냐? 93년에. 93년 5월에 지은 집이거든요. 그 다음 뭐 저거 다시 리모델링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90년대 초반에 지은 집인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주 화려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93년부터 송기인 신부가 이렇게 쭉 그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부동산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문다혜 씨 관련해가지고는 별로 정보가 언제부터 제가 알고 있냐면은 2018년도부터 문다혜 씨 정보를 갖다가 알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뭐만 알고 있었냐면은 1983년에 태어나가지고 부산외고 일본어과 중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구식간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정의당 당원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롯데 JTBC에 그 뭐 일본계 회사죠. 예. 거기 공채 1기로 그 들어갔는데 그때가 언제냐?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노무현 정권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때 그 롯데 JTBC에 그 공채 1기로 들어갔고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언제 했냐면은 201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어디 살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기동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10년도에 그 서창호 씨가 구기동 빌라를 3억 4,500만 원에 구입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구기동에 살다가 그러다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그때도 뭐 계속 구기동 살았겠지. 그러다가 2018년 되면서 서창호가 이제 토리게임즈에서 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뜬금없이 7월에 태국 갔다 온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국에 갔다 온 다음에는 청와대에 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엄마 아빠 모시고 잘 살았다. 그러다가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니까 청와대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 다음에 2022년 7월에 송기인 신부가 아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저 별장으로 저 집으로 주소가 저렇게 돼 있었어요. 네. 제가 등기부 찾아보니까 문다혜의 주소가 저 그 협재에 있는 저 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집에서 살았나? 일단은 그 정도만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게 2016년에도 한 6개월 정도 그 문다혜가 저기서 살았어. 그 다음에 뭐 집 고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게 자기 집 같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상한 거는 2019년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제주도를 갔었어요. 예. 제주도를 갔었는데 어디서 묵느냐? 뭐 신라호텔, 뭐 롯데호텔 막 이런 데 아니고 예. 아주 근사한 뭐 그런 데 아니고 하다못해 군부대도 아니고 저기에 묵었다는 거잖아요. 저기에 이제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는 그래가지고 또 그게 이거 의외네? 라고 하면서 왜 여기에서 묵지? 누구 집이야? 찾아봤더니 저기가 송기인 신부 집이네. 그때부터 아마 송기인 신부 집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진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집하고 문재인 대통령 일가하고 사이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일반인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는 사실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 자, 등기부 등본을 드디어 떼 보셨네요. 대지가 약 110평 정도 되고 건물이 한 31평 정도 대략 되고 소유자가 송기인이다. 1988년도에 땅을 저 대지를 샀고 93년 5월에 건물 지었다. 아, 송기인 이 정확하게 또 떼가지고 떼셨을 때 이렇게 아 이거 맞네 송기인 맞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 송기인 해가지고 38년 몇월 며칠생 다 나오니까 그럼 뭐 송기인 신부가 맞는 거죠. 예. 문다혜 씨가 지금 저기 주거지로 2016년만 살았는지 이건 추가적인 이제 취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당시에 뉴시스가 이걸 취재할 때 그 수개월 동안 살았던 동안에 어떤 행적을 했느냐 그것 중에 이런 행적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을 하면서
집을 보수를 하는 등의 자기 집 관리하듯이 상당히 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이어스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종로구 부암동에 살다가 태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귀국 후에 이혼을 했죠. 뭐 이혼을 한 후에 귀국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살다가 다시 제주 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 행보가 쭉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하나의 사이클, 2016년 이전 건은 아직 확인된 게 없으니까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사이클. 여기에 윤건영 의원이 어제 제주별장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오랜 지인께서 약 30년 동안 보유했던 개인 주택이다. 가끔 문재인 가족들이 사용을 했다. 이게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볼 때 윤건영 의원이 또 왜 송지인 신부가 주인이다 소유자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뭐 오랜 지인께서 30년 동안 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송지인 신부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개면적었나요? 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명의신탁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에도 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명의신탁은요 범죄예요. 네. 명의신탁은 불법이고요.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송기인 신부가 예컨대 뭐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송기인 신부 명의로 88년부터 저 땅을 사가지고 93년에 집 짓고 그렇게 쭉 살아왔다. 이러니까 이게 명의신탁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이 간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실명법 있어가지고 명의신탁하면 이제 범죄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설마 저거를 불겠습니까? 명의신탁 의심이 간다고 해도 이거는 수사에도 밝혀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갖다가 제기하면 오히려 다른 진정한 의혹조차도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윤건영 의원이 뭐 송기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오랜 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릉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 뭐야 송기인 신부가 아니 예컨대 신부님 하면 이렇게 막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시고 그러지만 신부님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쫙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래도 이제 걱정 없이 뭐 이렇게 그다음 또 신부님 하면 뭐 청빈하고 또 그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 후배 중에도 이제 사제 서품 받은 그러한 후배가 있는데 보니까 아유 신부님들 참 저렇게 그 사시는구나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신부가 그 4억 가까이 되는 별장을 그것도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그런 데도 아니고 제주도에 가지고 있다. 아니, 제주도에 별장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신부다. 그러면 좀 어떤 웬 신부님이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상속 받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보통 신부입니까? 그냥 뭐 신부님들 뭐 다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영웅처럼 추앙하고 그 다음에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송기인 신부가요. 장관도 하셨어요. 장관. 장관 무슨 국무위원을 하신 건 아니지만 네. 장관급 자리에도 있었다고요. 어떤 자리냐면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초대위원장을 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장관 역할을 갖다가 그 자리가 장관급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그 유명한 신부님이 야 거기에다가 뭐 그 별장을 갖고 계셔? 이거는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스님이 제주도에다가 별장 갖고 있네?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스님이 있었습니까? 무슨 혜민 스님인가? 뭐 어떤 스님인가? 네. 뭐 그분은 뭐 그분 또 어디 근사한데 뭐 어디 집 갖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놀랬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윤건영 입장에서는 그 송기인 신부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려주는 게 필요할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그냥 오랜 지인이다. 그냥 그 양반이 한 30년 동안 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갈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남의 집에 그렇게 뭐 함부로 들어와서 몇 달씩이나 살고 그래도 되나? 뭐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인가? 아 물론 가까운 사이예요. 왜냐하면
송기인 신부는 노무현의 정신적 지주이자 문재인의 멘토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송기인 신부 말씀할 것 같아가지고 송기인 신부가 이렇게 대담했던 거 네. 옛날 뭐 광주 CBS하고 대담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아 자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뭐 전화해가지고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뭐 그런 그 정도는 꽤 되시는 분이니까. 그 뭐 문재인 그 대통령의 딸이 그렇게 뭐 몇 달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게 뭐 그래서 가능한 건가? 어쨌든 좀 뭐 신박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윤건영 의원 이야기를 뒤에서 다시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의 뇌피셜이 작동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뇌피셜이니까 그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별장을 추적을 이것저것 해보다가. 뭐 뉴시스 보도도 마침 있었고 제주방송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추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SM그룹 우호연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SM그룹은 10조 이상의 지금 대기업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10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들어갔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열사도 많죠. 건설사도 경남건설을 비롯해서 뭐 여러 제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SM그룹이 왜 떠올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SM그룹과 문재인 그리고 이낙연 총리 관련해 논란이 된 적이 있죠. SM그룹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를 2018년부터 SM그룹 계열사인 KLC SM 선장으로 갑자기 채용을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낙연 총리의 셋째 동생 이계연 씨를 이계현 씨는 2018년 6월에 SM그룹 계열사인 삼한기업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보도가 돼서 보도는 2019년에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죠. 현직 대통령의 동생, 현직 국무총리의 동생이 SM그룹 계열사에 다 이렇게 선장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는 초유의 상황. 저기 중남미 국가에서나 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현실로 목격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SM그룹 자산을 보니까 2017년에 자산 규모가 7조 원이었는데 2019년에 가면 9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약 3조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나서 엄청나게 급성장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논란만 있었던 게 아니죠. 2019년 11월에 제30기계화 보병사단 연병장에서 열린 국기 개항식에서 당시에 그 기계화 보병사단 방성대 사단장하고 이 SM그룹 우호연 회장이 차량에 탑승해 장병들을 사열해 논란이 되는, 그리고 논란이 되게 됐었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죠. 자, 제가 앞서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제가 뭔가 촉이 좀 왔어요. 어떤 촉이 왔냐? 뇌피셜에 작동한 촉이죠. 이 SM그룹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대표적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이 우현 회장이 혹시나 한림읍 협재리에 별장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챗GPT에 한번 쳐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챗GPT에 떠있는 것을 지금 카피한 겁니다. 이렇게 챗GPT가 답을 했어요. 제가 검색을 우현 회장 제주 한림은 협재리에 소유한 별장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우현 회장은 SM그룹의 회장으로 국내 여러 주요 기업을 보유한 대기업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제주도 별장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고급 별장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별장은 제주도의 유명한 협재 해수욕장과 가까워 아름다운 해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시설과 넓은 대지를 갖추고 있어 우현 회장의 휴식 및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 재산으로 공공에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이다. 자, 앞서 얘기했던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를 띄었던 그 주소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챗GPT가 정확히 답을 했는지 아니면
뭐 일부 부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고급스러운 시설과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협재 해수욕과 해수욕장과 가까워 아름다운 저 지금 별장 두 개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협재리가 정말 좋다면 뭐 대기업 회장들 별장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3억 8천만 원 정도에 저거 팔린다는 것도 저런 고급 별장이 있는 정도에서 그것도 의심을 주는데 우연 회장의 별장이 있었어요. 있다고 지금 챗GPT가 나왔습니다. 저건 이제 어떤 취재가 필요하겠죠. 저 부분 제가 뇌피셜 돌린 건데요. 좀 돌려봤더니 SM그룹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챗GPT 안 해봐가지고 예.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뭐 협재가 좋은 데인가 보다 그런 정도 생각만 들고요. 그다음에 우현 회장 그 별장이 제주도에 있는지 없는지는 좀 정확하게 좀 그 파악한 다음에 이야기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제가 이제 뇌피셜이라고 했습니다. 챗GPT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언론사나 주요 이제 만일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SM그룹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순방 기간 동안에도 아주 특별하게 SM그룹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사에서 특히 추가적인 좀 취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당부로 남겨두고요. 자, 윤건영 의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